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두산과 한화의 올 시즌 11번째 대결. 이원석 선수가 오늘도 1번 타순에, 그리고 페라자가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2번 타순에 들어가 있고요. 중심에 안치홍도 심한 최은성이고 62와 3분의 1 이닝 동안 3승 5패 6.35의 평균 자책점. 1번 타자였던 정수빈이 오늘 1번 타수로 복귀를 했고요. 허경민 선수가 4경기 만에 2번 타순, 그리고 양의지, 김재환, 양석환이 중심이고요. 2승을 챙겼는데 이 2승이 71일 만에 만들어진 승리. 바로 앞선 경기 6월 20일 NC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경기는 안타가 두 개 있었죠. 어제 멀티 히트. 네, 예. 그렇죠. 아하, 보여하는 볼로 출루 하는군요. 둔탁한 네. 소리 하지만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황영민까지 출루. 네. 주자가 두 명으로 불어납니다. 부산전의 홈런이 많잖아요. 네 개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홉 개 중에 네 개를 툭 갖다 맞습니다. 1가 빠집니다. 우측에 안타. 정수빈 벌써 3루 공간에서 홈으로. 그리고 1루자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양의지 1타점 적시타. 시작부터 두산 디어스가 오늘은 득점을 만들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1대0 앞서가는 두산 디어스. 김재원에게는 홈런 두 방을 받은 적이 있고, 그렇죠. 어제 홈런을 때렸었던 김재원 초를 때렸어요. 높게 떴습니다. 자, 좌중간 좀 멀리 갑니다. 쭉쭉 날아갔습니다. 김재원. 김재원 선수가 첫 타에서 초를 공략해서 석점짜리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문동주에게 올 시즌 세 번째 홈런을 신고하는 김재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홈런포. 시즌 16호를 때려내면서 4대 0을 만드는 김재환. 오호, 3루 잡지 못합니다. 빠져나가면서 좌측에 안타. 김재환 선수에게 석점짜리. 이우찬 8번 타자. 1-2가 빠집니다. 우측에 안타. 이우찬 선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안타를 신고합니다. 잡아당기 타구. 자, 1루 잡았고 투수 1루에서 아웃입니다. 미끄러지면서도 네. 1루 베이스를 밟았고, 근데 문동수 선수 옆구리 쪽을 지금 움켜잡고 있는 상황인데. 야,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서거로 들어가긴 하는데 부상 나오면 안 돼요. 자, 조금 살짝 벗어났어요, 이루자 뛰었고요. 스윙. 자, 2루에서 볼 놓쳤습니다. 오늘도 정수빈은 도루 성공 29번째 도루. 반면에 허경민 선수는 스윙 삼진. 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직선타. 이돈이 낚아챕니다. 와, 정말 강한 타구. 맞습니다, 지금. 예, 와, 그러면 볼 카운트가 유리한 상황에서 원바운드. 자, 그 사이에 3루! 자, 3루에서 아웃이에요! 정수빈 선수의 슬라이딩이 좀 아쉬웠고, 최재훈 포수가 이번에는 잡아냅니다. 아, 지난 승이 끝나고 절치부심했었던 김재환. 네. 몸쪽 깊숙하게 빠른 볼. 그러니까요. 네,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강한 타자를 또 상대해야 되는데, 양석환을 초월 때렸습니다만 높게 떴고요. 3루수 노시환이 처리합니다. 두산은 이제 최준호 선수가 이제 나올 경기고요. 그렇죠. 예. 잘 맞췄습니다. 멀리 갑니다. 펜스 끝까지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1루 던지자 3루 통과해서 홈으로. 자, 볼은 홈에 들어왔습니다. 강승호의 1타점 1루타. 네, 출루하면 도루 4개거든요. 그렇죠. 1루가 빠집니다. 우측에 안타. 선도 타자 조수행. 여기 정수빈까지 뜁니다. 갑니다. 2루 갑니다. 2루에서 세이브. 600개가 늘어났습니다. 600개. 강한 타고 빠져나갑니다. 허경민의 안타. 그리고 2루 주자 조수행은 여유 있게. 그리고 다 1루에 있던 정수빈 마저 3루 통과해서 홈으로 달립니다. 허경민 선수의 2타점 1루타. 두 점을 더 추가하는 허경민의 방망이. 4회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지금 4회입니다. 역시 초를 때렸어요. 중견수가 잡았어요. 백끝에 걸렸고요. 이번에도 중견수가 잡아냈어요. 자, 그리고 3루를 향합니다. 3루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세 번 중에 두 번이 알칸타라와 맞대결이에요. 근데 그 끝이 굉장히 무뎌요 지금. 예. 땅볼입니다. 유격수 3루수가 잘라 들어가면서 2루에 송구하면서 3아웃. 볼산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요. 예. 약간 먹힌 타고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드디어 한화가 알칸타라를 상대로 오늘 최단타를 기록합니다. 선두 타자 이원석 1번 타자의 안타. 헤라자 3볼 원 스트라이크. 역시 살짝 벗어났군요. 두산전의 가장 강한 타자 안치홍입니다. 올 시즌에 2승을 거두고 있고요. 잘 맞췄습니다. 좌측에 떨어진 안타. 이루지자 3루 통과해서 이원석은 홈을 향합니다. 안치홍 선수의 적시타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알칸타라 상대로 한화가 첫 득점을 만듭니다. 계속되는 기회입니다. 노시완 4번 타자. 노아웃의 2루와 1루입니다. 계속되는 기회. 초를 때렸어요. 높게 떴습니다. 한복합니다. 노시완 4번 타자입니다. 노시완의 석점짜리 홈런이 터지면서 한화가 바짝 추격을 합니다. 7대 4입니다. 어마어마한 홈런입니다. 정말 와. 야, 가운데 담장을 넘긴 게 아니라 야구장 밖으로 지금 타구를 보냈어요. 이때는 140m가 대전, 네, 한화 이글스 최근 비거리 가장 큰 거예요. 이번에는 잡아당겨서 갑니다. 쭉쭉 뻗어갑니다. 권영목 선수가 솔로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단 두 점차 알 수 없는 스코어를 만들고 있는 황영목의 시즌 두 번째 홈런 7대 5. 야구 재밌게 하네요 두 팀. 네. 와, 낮은 것보다 훨씬 그렇죠, 편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몸쪽 볼이에요. 6구째 승부 1루자 뛰었습니다. 볼 완전히 빠졌어요. 몸쪽 참아냈어요. 이러면서 볼넷. 알칸타를 바꿉니다. 여기서 교체가 됩니다. 2승 1패 2.43의 평균 자책점. 원볼 높게 떴어요. 우측에 떴습니다. 우익수 위치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세 번째 오카운트. 이제 마운드에 이상규 선수인데요. 한승혁, 박성원을 투입했었던 한화. 한복판 유격. 아, 1루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황영복 선수의 기가 막힌 수비. 잡는 것도 잘 잡았지만, 와, 송구를 일단 강하게 만든 게 아웃카운트를 늘리는 주 요인인 것 같아요. 득점이 나왔고 앞선 이닝에 계속. 자, 뜁니다. 2루 갑니다. 2루에서 아웃입니다. 아웃 판정. 네. 아하, 예. 세이브예요. 낮은 코스 잡아냅니다. 이제부터는 1번 타순, 상위 타순, 투볼에서 잡아당겼어요. 정수빈의 타구는 멀리 갑니다. 쭉쭉 날아갔습니다. 정수빈 선수가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이승엽 감독을 또 두산 팬들을 신나게 하는 정수빈의 석점짜리 홈런. 뺏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빠져나갑니다. 한복판에 안타. 노시완 4번 타자가 투아웃 이후에 출구가 됩니다. 최은성 잘 맞췄습니다. 좌측에 깨끗한 안타를 뽑았어요. 노시완은 3루까지 타자 주자 1루에 갈 수 없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3루와 1루로 바뀌었어요. 자, 한복판을 요구하는데요. 풀카운트에서 원마드볼. 이러면 난루가 됩니다. 이구째 볼 빠졌어요. 삼루자가 홈으로 한 점을 만회하는 한화 10대 6. 4구째 스윙 3진. 5승 7홀드 2.70의 평균 자책점. 약간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벗어납니다. 연속해서 볼넷. 그렇죠. 빠져나갑니까? 1루 수 잡았어. 그리고 1루 다시 1루에서 아웃입니다. 기가 막힌 수비 이효찬. 진짜 멋진 수비입니다. 조성환 수비 코치도 그림 같은 정말 수비죠. 실점을 막으면서 순식간에 투아웃. 한복판입니다. 베르제 타구는 갑니다. 쭉쭉 뻗어갔습니다. 페라자입니다. 넘어갔어요. 페라자의 두 점짜리 홈런이 터집니다. 대전
한화 생명기 스파크는 다시 함성으로 뒤집힙니다. 단 두 점 차. 불펜으로 보직을 바꾼 황준서를 선택했습니다. 포수와 신인 투수. 한복판에 떨어지는 안타. 선두 타자 이우찬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가면서 기회를 잡아줍니다. 번트를 3루 쪽으로 댈 수밖에 없게 그런 볼 배합이 좀 필요합니다. 바깥쪽으로 빠지 않습니다. 번트 됐어요. 3루 잡았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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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요. 번트 됐어요. 3루 쪽으로 됐습니다. 자 투수 일로 일로 늦어요 늦어요 늦어요. 또 하나에 대한 안타가 만들어지는군요. 2패 4홀드 1세이브 7.40의 평균 자책점. 때렸어요. 한복판입니다. 물러납니다. 중견수 물러납니다. 중견수 잡았고요. 3루자 그리고 2루자 1루자까지 3루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만드는 두산베어스. 초를 때렸어요. 1리가드가 통합니다. 3루자 10개 그리고 정수빈 마저 3루 통과해서 홈으로 홈에 들어왔습니다. 양의지의 2타점 적시타. 한화도 세 번의 공격이 남아있어요. 벗어납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2와 3분의 1이닝 동안 키움전에 나서서 어떤 승부를 할까요? 양석환 초구는 많이 벗어납니다. 오호 볼 놓쳤고요. 이재용 포수 정확히 캐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 흐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허스윙 변화구 자 우중간쪽 우중간쪽 우중간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자 그리고 2루자 김재환까지 홈으로 타자전은 2루에 들어갑니다. 2타점 2루타 이 점수는 커 보이네요. 네. 15대 8 오갑니다. 15안타 15득점 오호 1루가 채워지는군요. 상대방에게 찬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직선타입니다. 길었던 두산의 7회 추가 끝이 나는군요. 2승 4월도 6세이브 2.4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펜을 돌린 지금 김경문 감독. 유격수 잡았고요. 돌면서 일로 송구가 빗나갑니다. 지난주 행보가 꼬였던 두산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결국에는 참아내면서 볼넷을 출루. 맞춰봤는데 좌측에 떴어요. 좌익수가 위치를 잡는군요. 문현빈의 타구를 잡았고요. 드디어 첫 번째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말도 귀엽게 하고요. 예. 풀카운트. 투스텝 쳤고 유격수 잡았고 2루 토스. 1루. 1루에서는 세이브예요. 그렇죠. 볼넷이. 결국에는 활석이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마루 위에 이제 6구째 승부. 6구 스윙 삼진 경기 끝. 김태균 선수가 결국에는 실점 없이 막아내면서 두산 비어스가 한화를 상대로 15대 8로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